네, 반도체의 국산화에 갈 길은 조금 멀어 보이지만 우주 항공 분야, 특히 위성에 있어서는 우리 국산이 제대로 지금 총화가 된 그 위성이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22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이제 국내 항공 우주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500kg급 중형급 위성을 독자 기술로 이제 만들어서 우주로 쏘아 올린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발사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왜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앵커님 벌써 표정이 제가 맞아요. 질문할 걸 알고 계신 맞아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카자흐스탄. 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네. 이번에 알게 돼서 네, 검색에 힘을 빌렸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곳이 인류 최초의 우주 기지라고 합니다. 그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 센터가요. 그래서 과거 구소련 당시에 한창 우주 기지를 건설했던 곳이고요. 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나 최초의 우주인 등을 탄생시킨 이제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네. 이제 구소련에서 카자흐스탄이 독립이 되면서 이곳이 남겨지게 됐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이곳을 임대해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발사한 우리 인공위성이 네. 결국에는 러시아 발사체 그리고 장소까지도 빌려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발사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인공위성은 발사 후 64분 뒤에 이제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고 발사 102분 만에 지상과 또 첫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목표 궤도에도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위성은 앞으로 이제 정밀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영상을 받아서 이제 국토관리나 아니면 재난 대응 등의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공공 민간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되고 스마트 시티, 또 자율주행, 드론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도 좀 다양하게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안 되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발사 성공을 가지고 K위성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뭐 이런 타이틀, 헤드라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뉴스들이. 그런 평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뭐 유행처럼 앞에 K자를 붙이잖아요. 네. 네, 여기도 뭐 K위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렇게 자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하에 국내 여러 그 항공우주 기업이 참여를 해서 독자 기술로 개발이 됐거든요. 네. 이게 예산이 과기부가 한 1,100억 원 정도, 국토부가 한 450억 원 정도를 해서 1,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네. 2015년부터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제야 이제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위성의 시스템 그리고 본체 또 설계, 조립 등 이제 핵심 구성품 대부분이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전체로 보면 한 91% 정도가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은 부품부터 핵심 부품까지 국내 우주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면서 위성 개발 기술과 경험을 민간으로 이전을 해서 한국 위성 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한 번 쏘고 끝이 아닙니다. 네. 총 5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전체 프로젝트이고요. 이번에 이제 1호 발사에 성공을 한 것이고 내년 1월에 또 2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1호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동으로 한 것이고 2호부터는 과기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니라 카이라고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가 주식회사인데요. 네. 이곳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우주산업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문이 열리게 된다. 뭐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2호에 이어서 2023년에는 3, 4호가 이제 발사가 되고요. 2025년에 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마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향후 우리나라가 위성 수출 국가로도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카이 한국항공 우주를 포함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그러던데 투자 관점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좀 관점 어떻게 가자면 좋을까요? 네. 업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성공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우주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민간 우주 개발이 네.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발을 하나 네, 걸쳤다. 네. 이제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호에 이어서 이제 2호부터는 민간 주도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계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 1호에 이번 1호에 참여했던 주요 기업을 좀 살펴보면요. 인공위성의 뼈대인 구조개 개발에는 한국 항공우주기업 등 이제 뭐 18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열 제역에도 두원 중공업 등 3개 기업, 추진계에도 한화 등 8개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 비행 소프트웨어나 조립, 시험에도 태용전자나 캠틱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이 맞물리면 아무래도 우주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관련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부 주도와 달리 민간 주도로 이제 우주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업화를 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속도가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제 우주 산업 자체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이 좀 어렵고 전망도 어렵거든요. 또 여기에 상용화라든지 수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